코로나19로 선교의 길이 막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현지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온 윤석호 선교사를 만나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가 군선교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의 의미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서 개인의 신앙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기독교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가 기간에 국내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 영성까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독교 휴양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의 온라인 사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온라인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변화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긴급 철수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거나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사역지 주민들을 만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대안을 찾은 건데요. 김인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 중인 윤석호 선교사는 지난 3월 출국을 앞두고 인도 전역이 코로나로 폐쇄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현지 성도들 걱정이 먼저 앞섰던 윤 선교사는 한국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현지 목회자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대안을 찾았습니다. 왓츠앱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왓츠앱을 통해 가지고 그룹 톡을 만들어서 그룹 톡을 통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또 이 페이스톡 형태로 해가지고 또 전화기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해서 지역으로 다닐 때는 그 순방에서 또 사역을 목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로 비대면 중심으로 사역하는 계기를 우리가 삼게 됐고요. 윤 선교사가 온라인 활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현지 상황 때문입니다. 인도는 현재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윤 선교사가 사역하는 펀잡주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크교의 본지로 폐쇄 조치 명령이 내려진 뒤 이 지역 최하위 계층은 식량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를 위해 윤 선교사는 WHM 소속 현지 제자들과 소통하며 밀가루, 기름 등 식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지방 정부까지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운행 차량에만 내주는 통행 허가증이 발급되는 것은 물론 주지사로부터 감사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300가정, 또 500가정 이렇게 나눠지는 가정을 하면서 현지에서는 3월 달부터 시작돼서 오래됐죠. 그동안은 굉장히 배타적이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정부에도 그렇고 또 경찰기관도 그렇고 또 치안판사 쪽도 그렇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에 간 데는 큰 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 선교사는 인도 현지에 가정예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현지인을 목회자와 사역자로 세우는 훈련도 온라인으로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학교 법인도 설립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믿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만큼 체계적인 목회 신학 훈련을 통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모든 각 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각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혼자서 그 가정에서 또 그 가정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 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가지고 그들에게 최대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군선교는 다음 세대의 선교는 물론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주력하고 있는 선교 분야입니다.
하지만 요즘 제도적인 문제와 또 시대적인 변화 등으로 군선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군선교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 출판됐습니다. 군선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이드북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부대 출입 제한이 강화되면서 군선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위기에 대해 군선교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책이 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사협의회가 발간한 3M 가이드북입니다. 3M의 뜻에는 선교, 군대, 미디어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가이드북에는 600명이 넘는 군선교사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미래세대 군선교를 계획하고자 군 현장 중심의 전문화된 표준 지침과 전도법을 정리한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군선교사들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일이 이 책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책이 있다면 우리 군선교사들이 군선교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또 많은 사역들에 쌓인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가이드북에는 군선교회 역사와 사례, 진중교회의 현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군의 특수성에 맞는 절기설교와 군선교 상담을 위한 자료도 담겨 실상에 기반한 군선교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군종 목사님들이 약 260여 명이 되시는데 그 장교들과 기독 부사관 그리고 기독 장교, 기독 지휘관들이 이런 귀한 책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군선교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새로운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출판 감사 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명예회장인 곽선희 목사와 육군 군종 목사단장 배동훈 목사, 전 육군 참모총장 권호성 장로,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 등이 함께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이드북 제작을 축하했습니다. 군선교 자료와 노하우를 한데 모은 가이드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선교사들에게 활력을 더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안의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름철이면 성도들의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마련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올해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서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장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앞 버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출발! 힘찬 구호와 함께 이들이 찾아가는 곳은 전국의 기도원입니다. 소명중앙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도원 셔틀버스, 기도행전을 운행하며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뭐 교회 가는 것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 시기고 또 이런 모임에 간다는 그 자체가 어떤 굉장한 믿음의 용기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이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영적인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진행된 기도행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부터 2박 3일간 전국의 기도원을 순회합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경산 기도원.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진 경남 산청에 위치한 큰 십자가 기도원. 계룡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중부지역의 기도처소로 자리 잡은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그리고 2020년 개원한 경기도 한반도 중앙기도원을 차례로 다니며 성도들은 영육의 안식을 누립니다. 사실은 기도원에 오기 전에는 참 망설임이 많았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기도원 간다는 거 두렵고 기도하는 거 두려웠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기도도 잘 되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 세파에 정말로 일한다고 하면서 기도원을 자주 다니질 못했는데 기도원 투어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이 충전되었던 시간인 것 같고 기도원을 다시 살려서 기도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기도행전을 이끄는 김대성 목사는 기도원의 역할은 교회를 지원하는 데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경험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하고 개인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너무 쉽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지면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혀가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전 세계적인 재앙이나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규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 기도 불씨를 꺼트리는 이러한 시대에 역으로 우리는 기도로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교회에 이 기도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 말씀과 더불어서 견고한 터전위에 능력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의 삶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기도원 사역을 통해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민혁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년보다 짧게 혹은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휴가들 즐기고 계실 텐데요. 휴가 기간 동안 가볼 만한 기독교 관련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가평에 위치한 필그림 하우스. 영성을 기르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기독교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과 계곡 사이에 위치해 자연이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만끽할 수 있는 필그림 하우스. 여름철 떨어진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연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자연스레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 인근 철로역정 순례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천국 여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시작해 마귀의 시험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천여 명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도 휴가철 방문하기 좋습니다. 영성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과 키즈랜드, 야외 농구 코트와 암벽 등반 장소도 마련돼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포천에 소재한 광림 세미나 하우스는 교통과 시설 면에서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휴양지입니다. 서울에서 50분 거리에 있다는 지리적 조건, 국립광릉수목원을 눈앞에 둔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목적 잔디광장, 사우나 시설, 스카이 라운지, 도서실이 있어 휴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식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집단 학살이 일어난 비극의 현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교인 23명을 제암교회에 가둔 후 불을 지르고 사격을 가한 참사. 2001년 정부가 이 일대를 순국 유적지로 지정하며 공원 형태의 성역으로 조성했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지어진 제암교회와 3.1운동 순국 기념관을 통해 당시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천에서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만여 점의 기독교 역사 관련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잡지를 비롯해 기독교 역사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 영성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독교 유적지에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등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은 예배와 공과, 퀴즈 등 다양한 성경학교 과정을 각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총회 교육개발원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총회가 제공하는 영상 자료만 가지고도 교회에서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세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할 부모들을 위한 강습회 영상과 교재 등 다양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자료실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각종 특별활동과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들을 게재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에도 교단 성경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습회를 진행, 예수님과 함께란 제목의 온라인 성경학교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 고신총회와 어린이 선교단체 등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역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앞으로 나올 모든 교재들도 이 코로나 전국을 뚫고 갈 수 있는 교재 형식, 즉 이번 여름이 기준이 돼서 그것보다 더 좋은 교재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교회에서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사역이 점차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검찰이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련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씨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와 신천지 자금횡령,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여러 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세해된교회가 6.25전쟁 70주년 복음통일 기도성회를 26일 세해된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 유화종 목사의 사회와 직전 회장 김미열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 설교로 나선 세해된교회 소강성 목사는 꽃송이 하나라도 평화의 봄은 올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광야에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복음으로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도록 창조 질서 회복과 사회 안전, 대한민국의 성시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라는 주제로 특별 기도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이수영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현안 등을 설명하고 남북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특별히 강원 지역 기독교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평화의 땅 강원도를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독출판사 비아토르가 하나님의 팬데믹 스터디 가이드 한국어 번역판을 무료 공개했습니다. 기독석학 톰 라이트, 영국 옥스퍼드대 위클리프 홀 선임연구원이 집필한 하나님의 팬데믹 스터디 가이드에는 탄식하는 기도 써보기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방법 찾기 등 독자의 실천을 요구하는 질문 등이 담겼습니다. 비아토르 김도환 대표는 독자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스터디 가이드를 무료로 공개했다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톰 라이트의 팬데믹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동성애 때문에 이혼했다가 극복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루지애나주에서 열린 성혁명 생존자들을 위한 루스 인스티튜드 서밋에 동성애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던 메인 워닝 작가와 게이 클럽으로 알려진 펄스 나이트클럽 생존자 등이 행사 패널로 참가해 간증을 전했습니다. 동성애를 극복한 후 낙태 반대 운동 매체인 라이프사이트 뉴스를 운영하는 메인 워닝 작가는 자신의 동성애적 행동이 얼마나 자녀에게 해를 끼쳤는지 깨닫게 됐다며 몇 년 동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마침내 아내, 자녀들과 화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 성서공회가 코로나19로 폐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성경 판매와 주요 기금 모금 활동이 중단되면서 약 90개 성서공회가 폐쇄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서공회는 폐쇄 가능성이 가장 큰 감비아와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성서공회에 약 76억 규모의 지원금을 할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성서공회 올드 모라바 국제선교국장은 성서공회가 폐쇄된다면 일부 나라에서 성경이 배포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성경에 접근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려운 때 더욱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분법이 전부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많이 괴로운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선지서를 보면 시인이나 선지자는 많이 탄식을 합니다. 이런 탄식을 하지요. 하나님, 구원을 해주시고 왜 그 이상은 해주시지 않는 건가요? 저희는 많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탄식을 하게 하시면서 그를 깊고 또 견고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신약의 예수님 사건으로 오면 성탄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벌써 이 땅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공에 계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변방입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이단아들의 땅입니다. 거기 가서 여성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바울은 전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온 세상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시실리 숀더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보게 될 죽음을 단시간 내에 수도 없이 보는 그런 분입니다. 그에게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당신은 보십니까? 그녀의 말입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 속에 계십니다.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위대한 성경의 진리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이 속에서 함께 하시며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어렵지요. 그러나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 더욱 주님과 함께, 더욱 주님과 함께 새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학성감리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홍구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를 뺏고 성경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교회와 가정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함께 막아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질의응답과 연합회 차원의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성실화 운동본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대구 지역 8개 교구 협의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는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며 법안 제2조 1호에서 정의하는 성별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조 1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차별금지법이 시작되어집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성실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김홍기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진리를 위배하며 저출산으로 어려운 나라의 위기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구 성실화본부에서 대구 8개 교구협의회 회장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 자기가 속한 구의 국회의원들을 방문해서 악법인 걸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 일을 우리가 같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 성실화 운동본부는 대구 지역 8개 교구 협의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행복한 교회가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를 초청해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행복한 교회 이종건 목사는 상품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나타난다며 예수님의 작품인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 집회에선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가 나서 대표곡 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피 등을 찬양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울러 CTS 기독교TV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100만인 약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행복한 교회는 8월을 교회 학교 회복의 달로 선포하고 8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찬양 사역자 강찬, 심선미 성도 등을 초청해 학예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북지방 여전도회원합회가 익산 새롬교회에서 40일의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의 창조적 능력이란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서산 성결교회 김영배 목사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에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성도에게 주어진 말의 축복을 지혜롭게 사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지방 여전도회연합회는 해외 교회 세우기와 국내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 등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앞서 보도했는데요. 주요 간부에 이어 신천지 내에서 이긴자로 불리던 이만희 총회장까지 구속의 갈림길에 놓이면서 신천지 와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구속 위기에 놓인 교주 이만희의 혐의점과 쟁점, 또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이제 두 번 소환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쉽게 말해서 횡령이라고 하죠. 정리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방역 방해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 집회소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가 확산될 당시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서 방역 당국과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서 보고하는 그런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이제 증거 인멸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이렇게 누락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 원의 현금을 가져다 쓰고 또 5, 6 원의 상당의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 상당의 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습니다. 또 업무방해 혐의도 있는데요. 이겨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종교 행사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천지 신도 수천여 명을 동원해서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변명했다는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만희 씨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절까지 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했고 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도 했고 뭐 거짓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은폐를 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 여부를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교주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요.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인데요. 뭐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늦게야 나오겠지만은 나와봐야 아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발부 여부를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간영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게 업무방해죄와 횡령 등 혐의가 있어서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국민 여론과 감정이 좋지 않는 점 그리고 범죄의 소명 부분이 상당히 이게 소명됐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그런 관측이 좀 우세합니다. 거기다가 영장 심리를 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에 관한 가능성도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천지는 이미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고 은폐한 혐의도 이렇게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도 높아 구속영장 청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워낙 고령인데다가 또 도주려는 없지 않냐라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측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도 될 수가 있고요. 영장 발부 심리에서는 이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천지 측에서도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전란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총회장이 구속만큼은 막아보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고령은 구속 사유와 무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검찰 측도 이만희 씨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했지만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교주는 이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첫 소환 당시 이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2차 소환 때에는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고령이나 건강 문제가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보다 이제 범죄의 의심 가능성이 소명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미 신천지 가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등 이만희 측근 3명이 구속 구소되고 다른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은 충분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간염병 예방법 위반에도 실형 선고 사례가 있었고 횡령 액수도 이제 50억이 넘었기 때문에 구속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법적의 안팎의 국민의 여론입니다. 네. 네. 그 현재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수사 중인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수사 중인 사건 이외에도 여러 소송이 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구시가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 씨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의 집단 발병으로 인한 이제 방역과 진단 검사, 뭐 입원 치료 등 사회적 비용에만 1,460억 원이 이제 들었는데 신천지가 신조들이 이제 명단을 누락하고 교회 시설을 숨겼고 심지어는 이제 건축법 위반하면서까지 집단 모임을 가진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것이 이제 방역 방해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본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라 집단 감염과 지역 전파 확산 책임을 손해를 이렇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미 이거 제기했고요. 소송공인도 신천지에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그동안 국내 유행 사례를 이제 분석한 결과 신천지 관련 확진자 수가
38.1%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천지를 탈퇴한 피해자들도요. 신천지를 상대로 이제 청춘 반항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소송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모략과 거짓 포교로 빼앗겼던 이제 시간, 뭐 또 그들이 강요의해서 이제 바쳤던 돈 그런 것을 보상 또는 반환해달라는 소송인데요. 이미 청춘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도 여럿이 있어서 신천지를 향한 소송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교주 이만희 씨 과거 내연자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재산권 분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고 또 핵심 간부들은 구속 기소되고 이제 교주마저 이제 구속이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내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죠. 그렇습니다. 검찰서의 총회 주요 간부와 대구 신천지 다대어 집화장이 구속되고 신천지 안에서 이긴자 보혜사로 불리던 이 총회장까지 이제 구속 갈림길에 놓이면서 신천지 내부가 굉장히 찹찹하고 지금 동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이 네. 이제 신천지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아무래도 이만희 씨의 측근이자 총회 핵심 간부 3명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이번에 검찰이 구속 기소한 신천지 인사는 가천 총회본부에 있는 총회 총무와 내무부장, 행정서무를 맡았던 이들인데요. 신천지 내부에서는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희가 총회장으로 교단 최고 지도자라면 총무는 그 뒤를 이어서 교단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신천지 내 24개 부서장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또 내부부장은 24개 부서장 중 선임부장으로 핵심으로 분리됩니다. 행정서무 이 씨는 이 씨의 최측근으로 이렇게 실세 중에 실생으로 이제 통하는데요. 네. 내무부장과 행정서무는 지난 3월 초 이 총회장이 대국민 사과했던 기자회견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2월에 대구 다대어 집화장과 기획부장 등이 구속 기소되었고 6명도 이제 불구속되었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이제 고령임을 고려할 때 이제 핵심 간부와 실세 구성은 리더십 공백과 함께 내부 동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마지마저 이제 구속 수감된다면 신천지가 와야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이만희 교주가 수사를 받고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뭐 댓글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뭐 심지어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손편지까지 보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신천지가 원래 이제 포교할 때도 거짓 포교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략 선교라고 그런 것도 많이 쓰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신천지 측은 이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인터넷 여론 조사에 나섰다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 등을 이제 종합하면 신천지 핵심 간부가 온라인 전쟁 선포,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조사를 지시하면서 네. 추미애 법무장관의 탄핵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청원은 이제 지난 20일에 처음 올라와서 23일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특정 의원이 이제 추장관에게 따지는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영상을 퍼뜨리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까지 지시하는 것이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장관이 지난 2월 말 이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을 이제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이런 영상과 함께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뭐 중국인들 외국인 입국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막지 않아서 피해를 봤는데 추 장관이 이제 그런 잘못을 하고도 이제 부동산 대책 이제 뭘 엉망으로 했다는 뭐 그런 뭐 것이 이제 비난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네. 신천지 측은 이제 이 영상 내용은 이제 총회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해당 간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만 그런 증후가 이제 포착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신천지 내에서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어떤 동요가 보입니까? 예, 이탈자가 있고 동요가 일어나니까 이런 이제 인터넷 조작이나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1984년 신천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예배 동시 접속자 수와 내부 정보 등을 이제 근거로 현재 신천지가 약 23만 명 정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예,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많은 탈퇴자들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 기준으로 교인 수가 이제 2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예,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후 6개월 이상 전국 12개 지파에서 예, 가 문을 닫았고 이제 집회소가요. 네. 은밀히 진행하던 신도 모임과 교육이 사실상 이제 중단되면서요. 약 30%에서 40% 정도 신도 수가 이제 감소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 윤재덕 종말론 사무소장은 교육생은 이제 80% 이상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고 몸업 지파들을 통해 보니까 신천지가 30-40%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전문가 신용우 목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천 개 정도의 신천지 보금방이나 뭐 이게 위장교회 센터 등이 공개되면서 대부분 이게 폐쇄되거나 네. 매물로 나왔고 이후 지속적인 이제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신천지는 15만 명 이상으로 신도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들의 이제 내부 결속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어서 이제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사회적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신천지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8월 1일과 2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3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